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음은요, 제 시간 끝났고요. 우리 옆에 있는 파트너, 이제 이재필 전문가가 제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놀라운 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첫 번째 종목, 풍산이라는 종목 있죠. 무려 수익률이요. 104%입니다. 여러분들. 풍산이라는 종목의 수익률이 104%예요. 그 다음, 현대 오토에버가 22.18%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풍산하고, 현대 오토에버의 리뷰를 한번 들어보고, 오늘 야인시대 히든가스 이야기 해 주십시오. 네. 자, 이 풍산이 오늘 104% 정도 수익이 났네요. 지금 여러분들 이 야인시대 히든카드 잘 보고 잘 따라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100% 이상 수익 난 종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추천드린 종목 중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롯데정보통신, 칩스앤미디어에 이어서 일곱 번째 더블 이상 난 종목이에요. 자, 지금 야인시대를 시작한 지 1년 살짝 넘었습니다. 그러면 불과 2개월에 한번 이상은 더블 종목을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보다 수익률 좀 저 더블 이상 안 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 이런 프로 없습니다. 이런 프로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풍산은 제가 그 추천해 드릴 때 그때는 여기 37,950원이었죠. 작년 12월 달. 그때 이 저 돈 가격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왔는데 7,800불까지 빠졌다가 8,500불까지 올라왔는데 주가 자체는 전혀 안 올라오고 옆으로 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PBR이 0.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그때는 엄청나게 쌌었죠. 자, 이거 못 살 이유가 없었던 종목입니다. 단 하나, 못 사는 이유는 그런 거였죠. 야, 이거 주가 안 움직이네. 그런 거였습니다. 자, 이런 것들 시간이 돈을 벌어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벌려고 하면 쫓아다니면요. 돈 오히려 도망갑니다. 오히려 잃어요. 자, 길목을 지키고 싼 종목, 모멘텀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길목을 지키는 전략이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요거 풍산 같은 경우 더블 났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하십시오. 원금 회수하시고 나머지만 편안하게 좀 더 이렇게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 뭐 4차 목표가가 저 104% 정도 나왔는데요. 일단 5차 목표가 마지막 5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뭐 8만 원 마디 가격 8만 원 이상 정도까지는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5차 목표가는 8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이 풍산도 마찬가지고 이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는 않은 종목이죠. 자, 근데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고향 앞으로 다 내려왔어요. 이게 밀린 이유는 그런 거죠. 자, 올라온 거는 테슬라 때문에 테슬라 덕분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밀린 거는 삼성전자 덕분에 밀렸어요.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테슬라 자율주행 쪽 이런 쪽이 모멘텀이 됐다가 밀린 모습인데, 자, 제가 14만 2천 원 정도에 요걸 추천을 드렸었는데 거의 고향 앞으로 다 밀려 내려왔어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차분하게 또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좀 긴 시간이 조금 좀 더 길게 걸릴 것 같은데요. 자, 3차 목표가는 한 18만 6천 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대오토에버는 3차 목표가 18만 6천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오늘 준비한 섹터는 역시 마찬가지 AI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구상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AI잖아요. AI입니다. AI를 빼고 나면 이거 투자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자,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겁니까? 돈이 쏠리는 쪽이에요. 그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왔습니다. 예전에
그 영국에 저 철도 버블 있을 때 그때도 철도 쪽으로 돈이 쏠려서 그쪽이 주도했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얼마 전은 아니죠. 뭐 한 20몇 년 정도 전에 닷컴 버블 있을 때 그때는 돈들이 전부 다 닷컴 쪽으로 쏠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장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AI 관련되는 쪽이 시장 주도주입니다. 샘 울트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GPT-4를 내놓고 AI는 지금 흑백 TV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흑백 TV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 흑백 TV가 나오고 칼라 TV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뭐 저거 LCD TV가 나오고 OLED가 나오고 이렇게 점점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이제 AI는 흑백 TV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갈 길이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 AI 관련해 갖고 AI를 제작하는 과정에 필요한 거는 반도체 쪽, 뭐 이런 쪽들, 전력 이런 쪽들, 이런 것들 AI를 제조하는 데 많이 필요했죠. 그 다음에는 또 활용하는 쪽에 또 활용되는 쪽에서 엄청나게 강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I 관련해 갖고 제가 여섯 종목 히든카드 선정한 종목들은 이 종목 드립니다. 자, 뒤집어 주시고요. 대한전선은 5월 2일 날 배워야 산다를 제가 진행했었죠. 그때도 AI라는 제목으로 진행했습니다. 대한전선, 예, 거기서 말씀드린 종목이 중에 하나가 대한전선이죠. 오늘 24% 급등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로젠, 뭐 적어도 AI 활용 쪽에서 나올 거고요. 풍산 아까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솔트룩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기에서 마크로젠, 풍산, 삼성전자, 솔트룩스는 지금 뭐 AI를 학습시키고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많이 필요한 거다라고 보면, 저 마크로젠하고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향후에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한 섹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저 중에 오늘 히든카드는 마크로젠을 준비해 봤고요. 자, 내일 여러분들 혹시 몸비티아이 이런 거 아십니까? MBTI라는 거 우리 젊은 친구들 하죠. 몸비티아이라는 거는 자기 유전자를 검사를 해서 내 체질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검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14일부터 16일까지 자사의 젠톡을 서울 헬스쇼가 있는데요. 거기서 홍보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편의점 가면 지금 유전자 검사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가서 지금 GS25하고 제휴를 맺고 편의점에서도 서비스를 한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거 20몇 년 전에 유전자 검사하려고 그랬으면 30억 달러였어요. 4조가 넘었습니다. 지금 이제는 10만 원 안 되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BTC 시장이 개화가 되면서 상당히 실적도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데이터, 유전체 데이터를 활용되는 그런 시대가 기대되는데 AI 플러스 유전체 데이터는 혁신 신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가격 전략 말씀드리고 나중에 리뷰를 하게 되면 그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 2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7,4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